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30일간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오는 항공편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인도발 및 파키스탄발 항공편 입국 금지 명령은 동부 시간 기준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 발효됩니다. 오마르 아라브라 교통부 장관은 1년이 넘도록 여행을 할 때가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라고 말하며 출입국 관련 규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해외로 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귀국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듯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및 파키스탄에서 오는 비행기 중 유일하게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는 화물 항공편뿐입니다. 만약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직항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렀다 오는 승객들은 반드시 캐나다로 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탄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패티 허이드 캐나다 연방보건부 장관은 인도발 항공편은 최근 캐나다 항공 여행량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최근 공항에서 시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결과 중 50% 이상이 다 남아시아에서 나왔다 라며 파키스탄에서 온 승객들 중에서도 양성 판정 비율이 많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주 5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늘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3만 4,19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증은 변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는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국, 홍콩 등지는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발 항공편 입국을 금지시킨 상태며 홍콩의 경우 필리핀에서 오는 항공편도 막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필수 여행 금지 명령 관련 최종 발표가 하루 남은 가운데 보니 헬리 PC주 보건관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 내에서 캠핑을 가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PC주는 4월 23일부터 보건 지역 간의 비필수 여행을 금지시키는 강화된 여행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규제의 주목적은 사람들의 교류와 여가 목적의 여행이나 캠핑 등을 자제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21일 마이크 파너스 P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과 프레이저 연안 보건 지역은 한 지역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밴쿠버와 버나비를 오가는데 검문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휴식이 필요하다면 거주하는 보건 지역 내에서 하이킹을 가시거나 캠핑을 가셔도 된다 라며 본인이 거주하는 보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금요일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PC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연휴나 휴가를 이용해 먼 곳까지 놀러가 코로나19가 PC주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PC주 각지에서 놀러왔던 휘슬러는 아예 폐쇄되었으며 올여름부터 다시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22일 기준 PC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1,006명이며 PC주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2,757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토론토와 캐나다 전역에서 보여진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의 대다수는 교외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MO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첫 번째 주택 구매자가 원하는 위치와 결정을 내리는 요인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온타리오의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의 53% 교외에서 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전체 통계를 보면 47%가 교외에서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 폴라라 스트레테믹 인식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성인 12개월 안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800명은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주택 구매자 중 35%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를 선호했으며 적당한 가격과 공간이 각각 47%씩으로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주택 구매자 중 30%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주요 도심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매 희망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로는 단독주택을 찾는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타운하우스 32%,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가 28%, 콘도가 2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캠페인이 트리니티 베르드 공원에 있는 잔디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달은 공원 관광객들과 신체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 처음 도입된 이 흰색 서클은 다음 주부터 시 직원들이 페인트칠을 시작함에 따라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인트가 제대로 세팅되려면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비록 야외에서 하는 모임, 심지어 공원에서 하는 모임도 현재 지방 체제령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만 시는 원두리모의 하드가 없는 토론토 사람들의 안전하게 공원에서 운동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 토리 시장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유행 기간 동안 신선한 공기와 운동 그리고 안전한 야외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며 우리는 트리니티 베루즈가 인기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사람들의 안전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니티 베루즈는 날씨가 따뜻할 때 대유행 내내 많은 군중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5월 어느 주말 더그 포드 총리는 록 콘서트에서 군중처럼 보였다고 말했을 때 공원은 부적절하게 거리를 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거리 서클은 그 직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토론토 주민들에게 도시 주변의 다른 공원을 여행하기보다는 지역 공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같은 편의시설이 붐비면 근처의 다른 공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시간에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크레시 의원은 우리는 야외에서 운동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 봄 시즌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토론토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의 공원과 오락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관된 혈액 금고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더 이상의 세부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발견된 것으로 퀘벡 알버타 뉴브런즈윅에서 이전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10만 개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캐나다에서 투여되었으며 캐나다 보건부는 이 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타리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으며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세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가능한 빨리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